88올림픽 남자농구 준결승전. 소련은 우승후보 미국을 꺾고 결승에 올라갑니다. 분명 많은 사람이 결과에 놀랐겠지만 이를 역대급 업셋이라고 하기에는 붉은 군대의 전력이 막강했습니다. 유럽산 유니콘 사보니스는 골밑을 지배했고 유로스텝 창시자 사루나스는 유려하게 상대를 농락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슈터 리마스는 빈틈을 놓치지 않았고 더 캡틴 발데마라스는 경기를 완벽하게 조율했습니다. 소련이 득점한 82점 중 62점이 이 4명의 손끝에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을 이긴 건 소련이 아니라 리투아니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날 승리 주역들은 반세기 전 소련에 강제 합병된 리투아니아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소련의 승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주의의 위대함, 자본주의의 굴욕이라며 이념 대결을 부추겼죠. 미국은 아마추어 경기에 프로 선수를 출전시켰다며 소련을 비난했고 리투아니아 4인방은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 주범으로 매도당했습니다. 서구 언론은 리투아니아 농구 황금 세대는 물론 반세기 동안 이어진 독립투쟁에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거라곤 함께 찍은 사진뿐이었죠. 그마저도 무리해서 몰래 나와 찍어야 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사루나스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소련 유니폼을 입은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말이죠. 1990년 3월 11일, 리투아니아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15개 구성국 중에 처음이었죠. 모스크바는 독립운동이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탱크 부대를 리투아니아 수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응축된 서름에는 두려움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냈고 결국 이듬해 소련의 독립 승인을 받아냅니다. 사르나스 바람대로 더 이상 빨간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곧장 리투아니아 유니폼으로 갈아입지도 못했죠. 유니폼을 맞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는 독립의 대가로 경제보복에 나섰습니다. 반세기 동안 사회주의에 길든 리투아니아 경제는 한순간에 꼬꾸라졌죠. 감자 하나를 사는 것도 손 떨리는 마당에 유니폼과 농구공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었겠죠. 독립 직전 대표팀 슈팅가드 리마스는 NBA 3점슛 콘테스트에 초대받았는데요. 농구공 25개를 구할 수 없어 경연 세팅에서 연습도 못한 채 출전했다고 하죠. 유럽 최고 슈터는 그날 25번 시도 중 9번만 성공하며 첫 번째로 탈락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예선 기간, 발트의 거인 12명은 호텔방 하나에서 지내야만 했죠. 물론 모두 불편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본선은 농구 동아리 MT는 아니죠. 유니폼 장비를 구비하고 교통, 숙소, 식당을 주선하고 코치와 트레이너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가까워질수록 독립국 선수들의 불안감은 커졌죠. 팀은 꾸릴 수 있을지, 행정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지, 바르셀로나행 비행기표나 살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다 싶은 러시아는 독립국 선수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며 독립국과 연합으로 올림픽에 참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독립을 선언했던 라트비아 선수들은 조국의 불안정한 정세를 이유로 러시아 제안을 받아들였죠. 리투아니아 미래도 못지않게 불확실했는데요. 하지만 대표팀은 방공구호처럼 강경했습니다. 빨간 유니폼을 입을 바에 죽는 게 낫다고 말이죠. 죽기 싫다면 후원을 받아야겠죠. 1992년 사루나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사랑받는 운동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식스맨은 유로스텝과 우아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농락했고 꾸준함과 집요함으로 코치와 팬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루나스는 달아오른 인기와 끈끈한 지역 유대감을 내세워 대표팀을 위한 모금활동을 했습니다. 베이에어리어 가정집, 가게, 스포츠바, 기업들을 방문했고 원정 도시에서도 후원자를 찾는 일에 멈추지 않았죠. 92년 봄 디트로이트 원정 경기, 샌프란시스코 출신 밴드 그레이트풀 데드가 같은 도시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르나스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레이트풀 데드는 미국을 상징하는 밴드입니다. 60년대 히피 문화와 함께 탄생한 이 밴드는 사이키델릭 록, 컨트리, 블루스,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멤버들은 즉흥 연주의 탁월에 같은 곡을 매번 새로운 느낌으로 재탄생시켰죠. 밴드의 이 같은 경계 없는 표현 방식은 자유를 추앙하는 미국을 상징했습니다. 그날 디트로이트 공연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3분짜리 곡은 애드립으로 수십 분간 이어졌고 부드러운 조명 속 관객은 흐느적거리며 제멋대로 음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잿빛 아래서 박자와 동작마저 간섭받으며 살아온 사루나스는 그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토록 자유로운 영혼들이라면 이제 막 자유를 쟁취한 리투아니아의 동질감을 느낄 거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사루나스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끈질긴 투쟁 역사를 접한 그레이플 데드는 진한 유대감을 느꼈죠. 독립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대표팀 상황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밴드는 고민 없이 구소련 국가의 농구팀을 후원하기로 합니다. Hey, you know, I saw something about how the Lithuanian basketball team can't even go to the Olympics because they can't afford uniforms. And everybody say, "Oh, that's wrong. Let's get them some uniforms." 그리고 수표 한 장을 건넸죠. 5천 달러. 그레이트풀 데드가 그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어 수익을 올린 밴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액수는 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트풀 데드는 현금보다 수백 배 값진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팀 티셔츠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티셔츠를 돌돌 말아 마디마디를 고무줄로 묶습니다. 원하는 부분에 잉크를 더하고 풀어내면 만화경 같은 화려한 무늬가 나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들고 매번 다른 디자인이 나오는 타이다이 티셔츠는 생동감이 넘치는 옷입니다. 60년대 생기를 잃은 사회 분위기에 히피들은 사랑과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 자유로운 영혼들은 타이다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히피와 시대를 공유한 그레이플 데드의 콘서트장에는 타이다이가 물결을 이루다 이내 밴드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레이트풀 데드는 그 익숙한 염색 기법으로 대표팀 연습용 키트를 만들기로 했죠. 물론 올림픽 이슈에 묻어가 밴드를 홍보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억눌린 감정을 폭발하던 리투아니아 당시 모습을 표현하기에 그저 타이다이가 적합했던 것이죠. This was like the phoenix coming out of the ashes. The Lithuanian team rising from nothing and just reaching. It's like I felt this reaching up over the obstacles and just slam dunking that basketball. 소용돌이 무늬에 노초발 국기색을 더했고 정면에는 덩크를 내리꽂는 해골을 그려넣었습니다. 리투아니아 타이다이는 지나가는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내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결국 발트의 거인들을 응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독립을 알린다면 후원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레이트풀 데드의 해안이었습니다. 그레이트풀 데드의 선물을 받아본 선수들은 티셔츠가 조국 독립을 표현한다는 걸 단숨에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에 그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대표팀은 시도 때도 없이 연습용 키트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덕분에 리투아니아 타이다이는 웃돈을 주고도 못 구하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핫한 올림픽 굿즈로 등극했습니다. 덩달아 대표팀도 선수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리투아니아인들은 타이다이 티셔츠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치욕의 순간을 떠올렸기 때문이죠. 독립국가연합과의 조별 예선전. 88올림픽 금메달 주역은 옛 동료를 압도하며 전반을 여유롭게 마무리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선수들은 이미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후반전 코트에서는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서로 돋보이려는 이기심만 도드라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발트의 거인들은 19점 차 리드를 날리며 자멸했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자유롭다던 타이다이 티셔츠는 리투아니아인들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한 리투아니아와 독립국가연합은 준결승전에서 각각 미국과 크로아티아에 패합니다. 운명처럼 그 둘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제외합니다.
리투아니아는 자긍심을 되찾고 전 세계에 독립을 알릴 기회였고 독립국가연합은 사회주의의 건재함을 선전할 차례였죠. 경기는 치열할 수밖에 없었겠죠. 대표팀은 예선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선수들 손을 여럿 거치며 림을 향했습니다. 예선전 승리로 자신감이 잔뜩 오른 상대는 도리어 거침없이 림을 공격했습니다. 경기 종료 6분 전, 한 점차 경기. 관중석에서는 피가 마릅니다. 코트에서는 피가 흘렀죠. 리투아니아 승리의 무게를 살짝 얻는 티빈. 바로 저울을 원상태로 만드는 점퍼. 추격 시도를 추격하는 블락과 승부를 결정짓는 레이업. 3, 2, 1, 82대 78. 4점차 짜릿한 승리는 52년간 발트 연안을 뒤덮고 있던 붉은 그림자를 걷어냈습니다. 대표팀은 말끔한 트레이닝복 대신 연습용 키트를 입은 채로 시상식에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시선은 드림팀을 건너뛰고 발트의 거인들에게 향했습니다. 장례 아나운서는 동메달리스트 이름을 부릅니다. 리투아니아. 비로소 우리는 중앙유럽에서 대한민국 절반만한 나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라고 되새깁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리투아니아 타이다이의 인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판매된 지 일주일 만에 무려 5만 장이 팔렸다는데요. 장당 $30라면 2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셈이죠. 그레이풀 데드는 수익금 전액을 리투아니아에 기부하며 국가를 재건하는 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대표팀은 2000년 시드니까지 3연속 동메달을 획득하며 유럽의 농구강으로 자리매김했고 리투아니아는 EU, 나토에 가입하며 어엿한 국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알아달라고 외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화려한 티셔츠를 입을 필요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2023 피바 월드컵 대표팀 유니폼에는 익숙한 무늬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남았던 걸까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중앙유럽을 가로지를 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리투아니아 턱 밑까지 진출했죠. 강대국의 야욕은 조용히 주변을 잠시 가고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 타이다이는 익숙해 잊혀져 버린 자유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30년 전에 자유를 쟁취했다면 이제는 이를 지켜낼 차례입니다. 오늘날 리투아니아는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을 지지하고 자유를 위협하는 시도에 바로 반발합니다. 무늬만으로는 자유를 지지할 수 없다. 리투아니아는 전 세계에 이 말을 들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스포츠 그 너머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